안녕하십니까. KBS 스카우트에 출연하게 된 조진섭입니다. 한 번만 투표해 주십시오. 설문조사 한번 해 주십시오. 진섭이의 용기 있는 외침에 이제야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 하나둘 설문조사에 응해주는데 투표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는데 멋있었어요. 대단하고 용기 있는 것 같고요.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도 회복하고 아이디어 도움까지 얻은 진섭이 이제 결선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일만 남았다. 말하는데도 떨림 없이 말할 수 있고 나중에 가서도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스카우트에서 우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스카우트에서 우승할 수 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조진섭. 넘치는 자신감, 다재다능한 매력의 소유자 이주호. 하얀 선원이 펼쳐진 강원도 횡성. 주호야, 결선 준비로 바쁠 텐데 이 먼 곳까지는 어쩐 일이냐? 할머니! 오랜만에 시골을 찾은 주호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외할머니. 아이고, 그렇게 좋으세요. 손주가 이렇게 커가지고 뭐 아주 이제 어른이 다 되었으니. 4살 땐가 5살 땐가 잘 모르겠네. 4살? 어린 시절 강원도에서 생활했던 주호. 자연을 벗삼아 산골에서 뛰어놀며 자랐기에 누구보다 강원도의 다양한 모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강원도만의 매력과 다채로움을 결선에 담아내려 한다. 리조트 안에서만 즐기시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찾아서 같이 연계하면은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관광객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결선 작품을 고취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체험에 나선 주호. 주호가 추천하는 첫 번째 횡성 체험은 바로 빙어 낚시. 아유, 기령아. 난 왜 이래냐? 꽁꽁은 저수지에서 즐길 수 있는 빙어 낚시는 겨울 체험의 묘미. 자, 주호도 직접 도전해보는데. 잡았다! 아이고, 신났네, 신났어. 간단한 도구로 쉽게 잡을 수 있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빙어 낚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즐거움은 즉석에서 맛보는 빙어. 쟤라, 일로 와봐. 갓 잡은 싱싱한 빙어를 한 입에 쏙? 생전 체험 먹어본 맛 어때요? 투덜 먹을 것 같아. 추억도 되고 리조트와 연결해서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면은 괜찮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주호가 추천하는 두 번째 횡성 체험은 강원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우 농장 체험. 이게 황송아지인데 암소아지만 다 거세는 거지. 거세를 왜 하는 거예요? 고기 맛이 이제 부드럽고. 아, 그럼. 횡성의 명물 한우 돌보기에 나선 주호와 친구들. 젖었어. 오늘의 체험을 바탕으로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리조트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주호의 목표다. 얘들 오늘 수고해서 내가 맛있는 고기 주려고 가져 나온 거야. 자, 이것이 바로 강원도 대표 맛체험. 그래, 바로 이거다 이거야. 보기만 해도 벌써 입맛 당기는데. 아유, 정말 맛있겠다. 노주연 할아버지 이거 한 건 좀 드시고. 아이고, 노주연 할아버지? 주호는 오늘 체험한 강원도의 다양한 매력을 결선에 담아낼 생각이다. 살아있네. 먹어보니까 알겠네. 그래서 와서 이것저것 많이 느끼고 한 게 많아서 결선 때 써먹을 게 많을 것 같아요. 횡성 한우의 힘으로 우승한다. 화이팅! 화이팅! 당찬 자신감으로 도전한다. 이주호. 꿈의 기업의 미소천사를 꿈꾼다. 한다현. 다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친절한 미소가 예쁜 다현이. 결선을 앞두고 바쁜 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에 나섰다. 결승 올라갔 때문에 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는데 이렇게 착한 친구가 결승까지 올라가서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평소 주말을 이용해 다양한 봉사를 해왔다는 다현이. 능숙하게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중학교 때 한울이라는 봉사 동아리가 있었는데 같이 처음 그 봉사가 처음 계기가 돼서 지금 4년 정도 같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오늘 다현이가 할 일은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행여 밥이 식을까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다. 할머니 도시락 왔어요. 잘 계셨어요? 요새 춥죠 할머니? 오늘 간식도 있어요.